땅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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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뚜랑이 뚜랑아, 형아 누나들이 갖고 오는 거 갖고 왔어. 그렇지, 드리블 드리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주 잘한다. 이거 뭐야? 가봐 가봐. 하고 싶나? 하고 싶나? 놀이터 놀이터.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 노랑이 아이고 좋아. 잘 노네. 아우 잘 노네. 난 20 나오 20? 20. 눈이 커지면서 안압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좀 혈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눈을 못 감 눈을 못 감으면 혈관이 잘 안 들어오긴 하거든요. 한 달 정도 버티다가 마취 가능한 나이가 되면은. 결국에 제거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최대한 좀 덜 불편하게 하는 게 목표긴 하고요. 네. 3개월, 4개월 정도 되면 그때 제거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미시는 거고요. 네. 한 3주 이렇게 3주에. 3주에. 3주. 뚜랑 랑 구조 자체가 너무 안 돼요. 호흡기 쪽에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렸을 때
감염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만성 비염 같은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말씀드리기도 호랑이는 너무 아직 어려요. 예, 그리고 잘 먹이셨고 잘 크고 있어서 지금 이제 일주일 사이에 지금 100g 좀 늘었잖아요. 근데 지금 잘 먹이시고 나다 보니까 잘 먹고 잘 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감염성 문제도 아주 네. 힘을 실기는 조금 어려운 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압은 일단 그때 30 정도 나왔었는데 오늘은 14, 11로 괜찮거든요. 뚜랑이 그치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가 봐.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뚜랑이! 그렇죠. 네. 일주일에 100g 늘면 잘 먹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기관 협착 있고 성출물 그때 조금 있었는데 네. 지금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계속 숨 쉬는 게 아이고 잘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네. 네, 그 체온 괜찮아요. 체온 괜찮고 38.1도. 이게 잘 때 숨 쉬는 모습이 정상적인 거예요. 거의 자주 아마 이제 상기도가 막혀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좀 음압이 걸리는 건데 사실 아주 나빠 보이진 않아요. 퍼그, 불독 이런 애들 숨 쉴 때 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구조적으로 고양이들도 막혀 있는 애들은 이렇게 만성적인 이제 폐 음압이 걸릴 수 있어요. 고양이들은 사실은 상기도 문제가 이제 만성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사실 많진 않아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어리거나 아니면 길냥이들 중에 비염, 만성 비염이 생겨버리면 이거는 사실은 손 쓰기는 어렵고 계속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 네, 보호자님. 네. 네, 혹시 뚜랑이 약 캡슐로 먹이시나요? 가루로 먹이시나요? 가루요. 가루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추천 받고 제가 한 2주 동안 선택을 잘 못해가지고 안압이 다시 정상으로 잡히더라고요. 14, 14까지 떨어지고
지금 안압이 10이네요. 지금 7. 안압이 지금 많이 높진 않은데. 근데 이미 눈이 반대쪽에 비해서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사실 이게 반대쪽 눈처럼 정상 눈 크기로 돌아오기는 제가 보기엔 어렵고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도 어려울 것 같기는 해서 그 적출이 언젠가 필요할 눈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되게 어리기는 해가지고 지금 안압이 안 높고 아기가 그렇게 많이 불편해하는 게 아니고 좀 더 키워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마취 가능한지 마취 선생님하고 상의는 해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아기가 되게 작기는 해가지고 저희 아기 몸무게만 다시 재고 선생님하고 상담 금방 한 다음에 다시 불러드릴게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호흡기 뭐 이런 거 치료 중인데 그런 것도 뭐 수술에 영향 하고 치료 다 되고 하면 좋긴 하죠. 지금은 일단은 그래도 안압이 높지 않고 상태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하니까 그러면 1kg? 이왕이면 조금 더 키워서 할까 싶은 거죠. 1kg 아니면 한 4, 5개월 정도 말씀하시긴 했어요. 최소한 몸무게 1kg 정도. 1kg. 네. 근데 저거 혈관이 그래도 잘 들어오고 있어서 저게 혈관이 차라리 덮으면 터질 위험성은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가운데가 좀 얇을 건데 그전에는 지금 눈이 감으면 안 감겼는데 요즘엔 다 감기거든요, 잘 때. 감겨요? 네. 이게 감겨요? 네. 그래도 많이 감긴 하네. 네, 만약에 이 혈관이 가운데까지 다 들어와서 저 궤양 부위가 낮고 좀 각막을 안정화시키고 안압이 높아지지 않으면 그러면 중성화 때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근데 그 전에 혹시나 아기가 불편해하거나 아파하거나 하면은 그냥 하는 게 낫대요. 보호자님 제일 잘하시잖아요. 사실 맨날 보여주신 거니까 좀 삶의 질이 좀 떨어진다 생각이 드시면 그 전이라도 하는데 조금만 더 크면 너무 어려서 조금만 더 키우고 해요. 네, 잠깐 관리를 일단 하고 네. 하시고 혹시나 중간에라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잤어? 응? 잘 잤다. 잘 잤어요?